씨가 손수 떡 배달을 가는 곳은 다름 아닌 첫째 아들 대로가 운영하는 떡 카페. 안녕.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동생의 떡을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다. 길선 씨의 손맛 이어가는 대한 대웅이에 경영에 힘쓰는 대로까지. 길선 씨는 요즘 더없이 든든하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경제 중 가장 늦게 떡집 일을 시작한 첫째 대로.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떡집 일을 하겠다 선언했다. 공부만 하던 아들 녀석의 갑작스런 폭탄 선언에 억장이 무너진 길선 씨. 그때는 폐지고 싶었죠. 한번 맞짱 한번 뜰라 그랬었어. 우겼어요. 한다고.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아버님이. 1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도 힘든데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애들이 봐주지도 않고 지금도 안 봐주거든요. 지금도 안 봐주는데 애들은 이제 쫓아낼 생각으로 뭐 아버지도 그렇고 그냥 인식시키시는데 사실 이제 체력도 안 되고 동생들보다. 사실 첫째 대로는 남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대를 나온 소재. 아버지 길선 씨의 자랑으로 그에게 거는 기대도 컸다. 아, 내가 얘네들이 힘든 돈 빼서 대학교 다니면서 흥청망청 수사 먹고 막 멋진 선배였거든요. 막 많이 사주고 그랬는데 다 동생들이 벌어준 돈으로 쓴 거구나. 내가 평생 얘네들 다 뒷바라지 해줘야겠다. 큰 돈 벌게 해줘야겠다 내가 했는데. 떡집 일을 하며 철이 들었다 말하는 첫째 대로. 이젠 누구보다 꼼꼼히 제 몫을 해내고 있다. 수고하실 시간입니다. 뭐. 오케이. 얼마? 60만 원. 이렇게 원래 돈을 이렇게 받으세요? 예. 아, 그럼요. 계산은 계산을 똑바로 해야죠. 커피값하고 보조해 봐. 어? 아, 누나. 깔까? 도망 가세요. 돈 계산 하나는 확실한 부자지간이다. 온 가족이 똘똘 뭉쳐 일궈낸 길선 씨네 재산은 4층 건물의 고가의 SUV 그리고 떡 카페까지 포함 총 약 27억 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가족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면 돼요. 그 네 살짜리 그 애도 뭉치잖아요. 다 같이 이렇게 그때 자기 역할을 갖다가 잘들 하더라고요. 뭉쳐서. 가족끼리 일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내가 쉬면 동생이나 어머니가 힘드니까 못 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하는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열심히 하면 또 보람을 느끼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너무 힘들게 일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게 보이니까 더 끈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